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구에서 가까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에 있는 럭셔리한 최고급 전원주택 두 채 나와 있습니다. 앞에 한 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집 한 채 이렇게 두 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언덕진 곳에 들어 얹힌 전원주택입니다. 자 우선에 우리 전원주택 고급 전원주택 현장 위치 감함 잡아보기 위해서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앞에 큰 도로가에서 걸어서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비춘 도로가 선남 방향에서 이래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 앞에 지금 언덕진 곳에 집 두 채 지금 완공되어 있잖아요. 자, 이 큰 도로에서 버스 승강장이 있는 위치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웬만한 여성 운전자 분들도 우리 집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집 두 채인데 중간에 지금 뻥 비어져 있는 저 공간은 나중에 또 건물 한 채 더 지을 거예요. 지금 앞에 집하고 뒤에 집하고 두 채 오늘 매매하는 겁니다. 앞에 집하고 뒷집은 지금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앞에 집은 지금 3억 6,500에 나와 있고 뒤에 집은 3억 8,500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집 뒤에 집, 집 크기는 비슷합니다. 모양도 거진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고 앞에 집은
대지 면적이 155평이고요. 뒤에 집은 211평입니다. 대지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가지고 보강토 공사를 완벽하게 쌓아서 또 기초도 튼튼히 하고 성토작업, 평탄작업을 해서 건물을 올렸습니다. 준공한지는 작년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2021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입니다. 자,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남 간섭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가 있다 이래 보시고, 인근에는 지금 보면은 앞에 확 돼 있고 뒤에는 산입니다. 뭐 토소가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앞자락에 이제 보강토도 튼튼하게 잘 쌓았다. 보강토도 큰 거 샀네. 대형 보강토를 쌓아 올려서 집 기초공사까지 튼튼하게 잘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좌측으로 커브길을 돌려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경사도는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보강토 경계마다 하얗게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염려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스벨이 안 하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안에 내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집 요거는 내부를 안 보고요. 뒤쪽에 있는지 내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수 갈로 깔려 있고, 하수도 갈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광역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비어 놓은 곳이 나중에 건물 한 대 더 지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안타깝게도 뒷집은 전망은 약간 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망을 보고 뭐 뷰를 보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조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외부만 보여드릴게요. 조집은.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리석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럭셔리하게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주물대문 설치해 두었고요. 또 위에는 가로등 이렇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자, 문을 닫고, 자, 주차 공간은 이렇게 한 대 정도 세울 수 있도록 표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바꾸 털어서 나갈 수 있도록 공간도 됩니다.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펜스까지 쳐져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여기는 이제 텃밭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텃밭으로 활용을 하시고, 앞자리에 이제 굴림돌로 이렇게 이제 조경까지 다 해놨습니다. 밤에 오면 예쁘겠다. 지금 불은 다 켜놨는데요. 밤에 오면 예쁘겠다. 자, 일단은 주택 외부부터 한번 돌아보고 또 안에 들어가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중간중간에 퐁당퐁당 흙을 넣어가지고 연산암이나 내오는 걸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화단도 예쁘게 만들면 되겠고, 텃밭을 적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화단인데요. 정원 꾸미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 꾸미고 또 물 주라고 저 수도 배관까지 하나 빼놨습니다. 나중에 주차해 놓으면은 차 세차도 하고, 그죠? 자, 이렇게 디딤돌까지 공사 마무리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 이 대리석으로, 럭셔리 대리석으로 완벽하게 외부 마감을 했는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지금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자, 여기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고, 요거는 다용도실이겠죠? 자, 이건 다용도실인데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용도실. 아따, 층고가 엄청 높다.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정화조가 있네.
정화조 여무치제가 있고 방범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범 요거 감지기까지 다 지금 설치해 두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문을 닫아야겠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안에 얼라. 이야, 신발장이 뭐 키가 이렇게 커요. 키 큰 신발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와, 집이 높다 보니까 신발장도 굉장히 높아요. 한참 쳐다보이네. 아따, 무슨 집안의 흰옷기. 자, 문을 닫고. 자, 일단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이 얼마나 넓은지 대리석으로 다 했네. 이야, 대단하다. 요 건물은 총 면적이 약 30평 정도 되는데요. 보일러실 옆에 다용도실 달아내고, 그 다음에 옥상에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10평수는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이따 가는 거 참고하시고. 이야, 키 큰 신발장 한번 보세요. 엄청 높아요. 층고가 높다 보니까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와서 보면은, 자, 3중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3중 슬라이딩 도어. 좋다. 문도 이거 보니까, 이거 압축 강화문입니다. 압축 강화문입니다. 비싼 문이에요, 비싼 문. 자, 신발을 벗고. 야, 바닥은 뭐 이거? 엄청 이거 비싼 건데. 강화마루 한 것 같아요. 최고급 자재를 엄선해서 지은 것 맞습니다.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집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1m50은 높은 것 같아. 자, LED 등에 흰옥기 루바로 천정 마감, 벽체 일부 마감, 그리고 샤시는 작은 창문, 큰 창문 다 LG 최고급 LG 샤시로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으로 LG 샤시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LG입니다. LG 보이죠? LG 보이나 영어? 자, LG 샤시로 LG 하이샤시 이중 창문으로 공사 마무리했다. 넓은 거실입니다. 천정이 높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고요. 여름에 시원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입주민을 위해서 에어컨 총 4대를 지금 달아놨습니다. 거실에 한 대, 주방에 한 대, 그 다음에 안방, 작은 방 총 4대를 지금 에어컨을 설치했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안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거실을 봤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안방입니다. 큰 안방입니다. 물론 하얀 화이트색 LG 샤시로 공사 마무리되어져 있고요. 일부 천정에는 흰옷기 루바로 공사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최고급 문, 예다지 문입니다. 예다지 문. 이 문이 비싸요. 예다지 문으로 공사 마무리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대 놓을 수 있는 판다룸 정도 되겠네요. 판다룸.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문은 예다지 문이고 해바라기 샤워 부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아, 집이 높다. 공사비 많이 들어갔겠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방을 한번 볼까요? 주방. 주방은 지금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미닫이 문. 미닫이 문으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미닫이 문. 예닫이 메이커입니다. 자, 미닫이 문을 지나서 큰 주방입니다. 다 주방 크다. 방이 지금 총 두 개인데요. 이것도 방으로 쳐야 되나, 어쩌노? 주방이, 다른 집보다는 한 세 배 정도 큰 것 같아요. 자. 이야, 이게 요, 인덕션. 4구짜리 인덕션이다. 웰치. 자, 웰치 거, 4구짜리 인덕션.
하측과 후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장은 요즘 트렌드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방감이 좋게 창문만 이렇게 퐁당퐁당 세 개 밑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한 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밖에 내다보면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면 되겠네요. 정말로 신경 많이 쓰셨다. 야, 이거까지 비싼 LG 샤시를 했네. 자재가 정말 고급이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대는 한샘거네요. 한샘 MSYS 한샘 개수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하부장. 야, 이 상판도 LG거다. 하부장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자, 생각보다 깨끗하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은 굉장히 넓어요. 다른 주택 한 3배 정도 크기의 주방이다 보고, 그 다음에 벽걸이 에어컨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는 저거겠죠. 다용도실이겠죠. 자,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자, 세탁기, 뭐 김치냉장고 요정도, 기타 등등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다 주방이 넓다. 여성분들은 좋아하겠어요. 주방이 굉장히 넓어요. 뭐 식당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식사하고 그러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방, 그 다음에 주방.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볼게요. 거실 화장실입니다. 오, 이거 물 쫙 쏘주는 그 변기를, 저 변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욕, 이거 뭐라 하노 이거. 이야, 이거 비싼 건데. 욕조. 이야, 여기서 누워가지고 네? 물 팍 쏘고 하면은 안마 자동으로 되는 거 아이가? 그럼 온천 갈 필요 없잖아. 야, 이거 비싼 욕조다. 그 다음에 샤워 부스 설치되어져 있고, LG 하이샤시 개수대. 그 다음에 비데는 안 달아놨네요. 비데는 나중에 달면 되겠다. 여기 콘셉트 빼놨으니까 비데 달고, 상부장도 딱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집에 대비해서 욕실도 크다. 그 다음에 욕조도 멋진 걸 갖다 놨습니다. 안마되는 수압으로 안마되는 욕조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좀 비싼 샤워 에바라기까지 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좋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자그마한, 물론 이제 LG 하이샤시의 붙박이장입니다. 붙박이장 미닫이 형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오야. 자, 작은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나름은 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요거 집 지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답니다. 나중에 우리 사장님 오시면은 설명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래 암만 설명해도 건물 짓는 분한테 설명 듣는 게 최고입니다. 자, 요 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사장님이 지금 제주도 계시는데요. 아, 요 방마다 이렇게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개별 그 컨트롤러가 다 있는 것 같네. 자, 사장님 지금 제주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사장님 오실 때 맞춰서 또 설명을 또 계속 보충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은 정말 잘 지었는데 제가 설명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막 히노끼 향이 그윽합니다. 좋다. 벽체도 보니까 거실에는 지금 타일 대리석으로 다 마감했어요. 보니까 그죠? 고급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문 쪽에는 지금 히노끼 루바로 공사를 마무리했는 것 같고요. 현관문이 두께가 이 정도입니다. 압축문이기 때문에 엄청 비싼 문이다 이거. 비싼 문이야. 이야, 비싸네. 외부도 지금 보니까 대리석으로 벽체 마감 다 했어요. 럭셔리하다. 공사비는 많이 들어갔겠어.
자, 보자. 일단은 안에 다 봤고 외부참 옥상이 있다. 옥상. 옥상을 올라가 볼게요. 설명을 다 해야 되지. 한짐에. 자, 디딤돌. 디딤돌 도로를 지나서 디딤돌 도로를 지나서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완벽한 방수공사 이루어져 있고요.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경량 철골 판넬 구조보다는 건축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에어컨 실외기 지금 4개 있잖아요. 우리 집 안에는 총 4개의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요도 뭐 나름은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아, 요 공간도 남아있네. 요 공간도 나중에 활용하면 되겠고. 뷰가 좋다. 저 고압선 철탑 제기 조금 개덕이네. 근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좀 가깝네. 저건 멉니다. 옥상 물청소라고 수도 이렇게 한 개 빼놨습니다. 자, 이거 다락방 한번 볼까? 문 열어볼까? 이야, 이 다락방도 사실 이렇게 좋은 거 했나? 아따, 이건 완전 100% 흰옷기네. 아따, 편백감 좋다. 이건 이대로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아따, 편백감 좋다. 자, 창문을 닫고. 작년에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내려왔다 하는 거 정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사실은 손해보고 팝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나 집 천고 높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1평에 건물이 약 30평 정도 되는 주택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부수적으로 공사할 거는 좀 있습니다. 따로 또 공사할 거는 앞에 보니까 이제 화단 쪽에 연산홍에 이런 건 좀 예쁜 꽃을 좀 심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텃밭 좀 가꾸려면 흙을 좀 더 붙든지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위에 이제 옥상이 조금 허전하다 그래야 될까? 조금 허전하다. 뭔가를 좀 더 예쁘게 꾸미려면은 저기 좀 보강 공사를 조금 하면은 우리 집은 완전히 저런 별장의 최고의 집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알아서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라이빗하고 남 간섭도 받지 않는 곳 언더 위에 들은 친집입니다. 자, 저 앞에 집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자, 앞에 입구집에 왔습니다. 이곳은 대지 면적이 155평입니다. 건물은 저 옆집하고 똑같습니다. 약 30평 조금 넘습니다. 매매 금액은 이 집은 3억 6,500만원입니다. 토목 공사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건물 짓는데 또 막대한 공사 금액이 들어갔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실제 이제 작년 2021년도 3-4월 달부터 건축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집을 지으시면은 이 돈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작년 자재값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집 구조는 저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저 집보다는 좀 그렇기는 그렇다, 그죠? 자, 이건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자재는 저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은 걸 썼으니까 전망이라든지 뷰는 저 집보다는 이 집이 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요거 넓다. 야, 요거 나중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 집은 여기가 넓다.
다용도 창고 이렇게 설치해 두었고, 여기도 이제 주방이겠죠, 주방. 자, 이 공간이 넓다. 이 공간을 나중에 활용을 하면은 좋겠다. 건물 좀 더 추가로 좀 더 지면 되겠다. 자, 건물 구조는 저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기 때문에 외부만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구 가까운 대구 성서 계대기준 이곳까지 올라가면은 한 25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말 세컨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 간섭도 받지 않고, 그죠? 집도 지금 럭셔리하게 잘 지으셨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붕 요거 얼마 요걸 좀 예쁘게 꾸미면은 좀 더 집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뻐 보이지 않겠나, 더 럭셔리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건물 주인 사장님 보시거든, 요 어떻게 좀 잘 꾸미는 방법 없나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허전하다 해야 되겠나, 그렇습니다. 색깔이 좀 단조로우니까, 심플하긴 심플한데 단조로우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화려한 색깔로 좀 예쁘게 집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은데, 자, 그렇습니다. 내가 집주인이 아니다 보니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네.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저 집은 3억 8,500, 이 집은 3억 6,500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건축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이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집 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부동산 꿀팁. 오늘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신축 전원주택 고급 럭셔리 주택 2채 설명을 다 했습니다. 또 멋진 매물 또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원주택 관심 있으시면은 좀 더 세심한 세밀한 설명을 들으시려면은 사장님 오시는 날 한번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